지난 7월 1일 인사동 거리는 취재인 바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드라마 촬영 현장은 이제 아시아 전역의 뉴스거리다. 그런데 한류 열풍은 또 다른 유행 하나를 낳았다. Some of time Taiwan people learn Korean because they want to write letters or even talk to the idol that they love. Mm-hmm. 실제로 한국 스타를 좋아하는 아시아 사람들은 드라마나 노래 가사를 교재로 삼으면서 한국어를 배우기도 한다. 한류를 타고 우리 말글이 새로운 도약기를 맞았다. 2003년 8월 인천국제공항. 중국인 230명이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 입국했다. 이동 중에도 그들은 연신 들떠 있었다. 이들은 좋아하는 스타와 함께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여러 해 횟수가 거듭되면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늘고 있다. 실제로 열성 팬 10여 명은 한국어 실력이 상당해서 일상 대화가 가능할 정도다. 한류는 마침내 일본을 강타했다. 도쿄의 대표적인 음반 매장 HMV. 이곳에 보아 앨범은 따로 전시 중이다. 도쿄 라디오 방송 센터.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는 보아는 현재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다. 간단한 한국어를 가르치는 코너도 있다. 보아의 성공은 단지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고 있다. 17歳ですか。17歳で日本語、韓国語両方喋ることがすごいと思って、それでちょっとショックを受けて勉強し始めました。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움직임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1930년대 한국어 말살 정책을 실시했던 한국에 대해 뿌리 깊은 우월감을 갖고 있는 일본인들이었다. 그들도 이제 한국의 성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역시 월드컵とかがあって
韓国の文化がたくさんたくさん入ってくる来て、その中でその好きな歌手だとかあの芸能人だとかっていうのが出てきたので、それから一生懸命勉強しようと思いました。그렇다면문화대국한국을바라보는국제사회의평가는어디쯤위치하고있을까세계무역기구통계물자교역량13위지식정보량은이를웃돈다이러한한국의성장은어떤변화를낳았을까지난9월부터 LG 인호텍에서인턴과정을밟고있는영국인로버트피어씨그는회사홍보책자를만들고있다인턴과정을통해한국기업의구조와문화를이해하는것이목표다모든의사소통은한국어와한글로이루어진다일을하는사람들이한국말을빨리이야기해서잘못들어요아마 50% 이해합니다로버트피어는주위의도움을받아실무에필요한한국어를익히고있다하지만질문있어요 네, 예이거한국말로 어떻게씁니까그의질문을번거로워하는사람은없다합병그래서안돼요돈있어요돈이있습니까없어요얼마지요50원받고저저 그는왜한국어를배우고있는것일까 지난3월세종대학교이곳에서는 EU 가 주관하는 한국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 받았다. 10여 명의 기업인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로버트 피어 씨도 포함돼 있었다. 6개월이라는 단기 과정 동안에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여서 학생들이 비즈니스 상황에서 가장 잘 대처할 수 있게 학생들이 한국어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소수의 클래스로 운영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한 명 한 명의 특징을 잘 잡아서 좀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당시 그는 한국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로버트입니다. 제영국사람입니다제영국사람입니다EU 기업들에게한국은최고의투자대상국가가됐고그들로서는한국을제대로파악하는것이필요해졌다그전제조건이한국어였다 When you're living in someone else's country and doing business in someone else's country It's good to speak there, to speak their language. 프로그램 수료 후 로버트 피어의 한국어 실력은 이제 직원들과 격의 없이 어울릴 정도가 되었다. 맥주하고 위스키도 함께 마시면 폭탄주를 좋아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한국시장은다국적기업들이제품의시장가능성을살필수있는바로미터역할을한다해서선진기업도시장공략을위해영어가아닌한국어를익혀야하는상황이된것이다8월의마지막주토요일지오뚜헤이씨는장마비에도불구하고집을나섰다
그가 도착한 곳은 성동구의 한 노동자 센터. 이곳에서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조트 헤이 씨는 지난주부터 컴퓨터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컴퓨터는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업 어땠어요? 좋습니다. 아, 힘들어. 아, 지금 제가 일요일에는 우리 기숙사에서 쉬고 싶어. 아, 하지만 지금 제가 한국말로가 문제예요. 한국말로 문제니까 일요일에 힘들어 하지만 완심히에 가서 이거 배워. 사실 처음 그가 이곳을 찾은 것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였다. 한국말 하면서 재미있는 점 많이 있어요? 네.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한국말 이거 쓰는 거는 재미있어요. 네, 더 재밌어요. 말도 잘 하게 되고요. 말은 조금 힘들어요. 좀 힘들어요. 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났을 만큼 모범 수강생이다. 권! 자, 아시겠죠? 권은 책 읽 때 써요, book. 지난 6개월간 그는 꼬박 휴일을 반납하고 한국어 강좌에 참여했다. 그 결과 생활에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됐다. 연필 몇 개입니까? 저는 가방 안에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다. 암사요, 우표 하나 주세요. 암사요. 그는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그는 소규모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함석 절곡하는 일을 한다.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일이다. 이게 물건이 지금 안 맞잖아. 아니, 안 뻗어. 이게 뻗어졌어,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언어가 다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서로 이제 화난 일도 있고 이제 그런 과정이 좀 다른 거는 뭐. 그리고 일에 대해서 이제 이게 아직 모르니까. 태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답답함에서 아무도 몰래 한국어를 배우러 다녔다. 그러나 한국어를 익히면서 그는 새로운 코리안 드림을 꿈꾸기 시작했다. 한국에 회사 안에 저 기계들이 이거 다 배우고 싶어. 다 알아면은 우리 고향 가서 저기 회사 친구들이 같이 저 우리 다 유니버시티 끝내 친구들이 같이 회사 해고 싶어. 최근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한류 열풍과 한국 기업의 성장은 이들의 발걸음을 한국으로 돌리게 하고 있다. 너무 예뻐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지 않아요. 예뻐서 저희 웃기고. 자, 우리 보다. 아, 전지현 씨 보다 선생님이 어때요?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지난 5월 열린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저는 러시아에서 온 이리나라고 합니다. 현재 서강대학교 한국학생도 즐기듯 다니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한국 사회, 역사, 문화에 대한 소견을 발표했다. 저는 라오스에서 온 캄보사드사에 낳고 옵니다. 이름이 너무 길죠? 그래서 제 친구들은 그냥 캄보라고 부릅니다. 저는 한국말을 배운 지 거의 1년이 되어 가지만 한국 사람처럼 잘 하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한테는 한국, 몽골 두 나라가 똑같이 제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한국은 저한테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제 꿈은 제가 이곳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 한국과 한국어를 있는 그대로 후배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 몽골 두 나라 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들이 바로 세계화 시대 우리 말글의 전파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과연 이들에게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일까?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국립대학 한국학과 지난해 신축 건물로 확장 이전했다.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 학과 규모도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은 90명. 그럼 이걸로 한 돈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 있어요. 강사들은 한국에서 파견된 한국인들도 있지만 한국 학과를 졸업한 현지인들이 주축을 이룬다. 트랜스레이트 해보세요. 지금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했으니까 잘 모르는데 대충적으로 20시간 동안 비저테이프도 많이 있고 아우저테이프도 있고 CG도 특별한 한국을 가르치는 CG 프로그램도 있어요. 네, 대답해 주세요. 한국어 외에 한국 경제와 역사 강좌도 개설하고 있다. 현지인들이 심도 있게 한국과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곳은 대학의 한국학과가 유일하다. 아마테서 한국 회사들 많잖아. 거기 가서 아마 동역사나 아니면 예, 동역사 같은 걸 하면 괜찮죠. 카자 국립대학의 경우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해마다 한국으로 연수생을 보내고 있다. 올해도 4명의 학생이 선발됐다. 이처럼 한국학과는 국내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제는 학생들도 많으니까 이 그 학생 콘테스트 아니면 한국학과 그 학생들 그 세미나 아니면 컨퍼런스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에서 이 재단에서 도움을 안 받으면 하기가 아주 그 힘들 거예요. 불가능할 거예요. 내게 죽지 위해 저 차를 타고 이터로 가는 인부들. 그러나 국외 한국학과에 대한 국내의 인식은 여전히 척박하다. 혼성그룹 해오른 누리. 그들은 지난 7월 폐강 위기에 처한 한국어 강좌를 알리기 위해 아주 특별한 콘서트를 개최했었다. 저희들 해오른 누리 보컬그룹이 한국어 강좌가 폐강 위기에 놓여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해오른 누리 리더 이호찬 씨의 의견은 한국어 강좌가 폐강된다는 것은 한국이 잊혀지는 것이다 라고 그러면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 일에 한국 사람들과 세계의 이목을 잠시라도 끌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그 일을 위해서 노래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콘서트를 준비했고 콘서트를 했죠 We shall overcome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사연을 듣고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그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대학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개강은 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한국어 지킴이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한국어 강좌 개강은 우리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는 믿음에서다. 한국학과와 더불어 해외 한국어 교육의 전초기지는 한글학교다. 해외 거주민들의 자녀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는 한글학교 교민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저희가 얌편하고 저하고 한국 사람이에요. 여기서 얘 태어났는데 3살 반 돼서 얘가 프랑스 학교 들어갔는데 그 전까지는 집에서 거의 한국말과 완벽하게 한국말만 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학교 들어가서부터 하루 종일 프랑스 말만 쓰다 보니까 집에 와서 한국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말이 더 이제 애들하고 친근하고 하니까. 이름이 뭐야? 이름 뭐야? 어? 이름 뭐야? 아유. 이민 2세, 3세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고 있는 한글학교. 그런데 파리 한글학교는 현재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저희 학교가 지금 29주년이 됐고요. 운영하는데 어려운 건 이 학교 건물이 없다는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학교만 마련이 된다면 참 좋죠. 이게요, 늘 쇠팡살이는 어느 날 쫓겨날지 몰라요. 나는 바람통 해도 너는 바람통 팔라. 구분도. 그것은 비단 파리 한글학교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지난 여름 한글학교 연수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적은 월급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그들은 좋은 교재를 꼽는다. 그 교재라는 게 사실 표준 교재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교재를 원해요. 그렇지만 선생님도 원하는데 학회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역량이 못 되고. 프랑스의 대표적인 해외 교육기관 알리앙스 프랑스에스나 독일의 인스티튜트, 일본의 교류센터와 같은 기관 설립이 요원한 상황에서 기존 한글 학교들을 잘 꾸려가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글 학교는 교사들의 의지로 견뎌내는 실정이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학교를 지켜내는 한글 교사들. 그들의 의지는 세계 전역에서 우리 말글을 지켜내는 힘이다. 동시에 세계화시 한국어 보급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을 반증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한국어 교육의 현장에 가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 한국어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역설적으로 과연 우리가 그 한국어의 주인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외국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현장을 볼 때 다들 감동을 받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그 교수의 한 달 월급이 미화 30불 수준인데 한국어 학원이 한 달에 15불씩 받습니다. 그래도 몇 달씩 기다려서 한국어를 배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하는 문제죠. 파리에 있는 줄마 출판사. 프랑스 내에서 외국 문학을 엄선하고 번역, 출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어떤 책들을 번역할 것인지, 그리고 번역한 책들이 독자들에게서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한다. 특히 이곳에서는 고전 명작과 인기 작가의 작품은 물론
다른 출판사에서 미처 찾아내지 못한 작품들에게까지 관심 영역을 넓히고 있다. 쓰, politique à la traduction de livres chinois, de livres bengali en Inde, voyez, enfin, plutôt des domaines qui sont pas énormément explorés. Ce qui nous empêche pas quand on a vraiment un coup de cœur pour un texte américain ou anglais de le faire si vous voyez. 줄마 출판사가 번역한 작품 중에는 한국 작가의 작품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올해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이 출판되었다. 한국 문학이 외국에서 활발하게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효과를 낳을까? 한국의 문화를 외국에 알리는 방법이가 그 중에서도 문자로 된 문학을 알리는 거야말로 가장 그 지속적이고 효과가 높은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 문화 세계화 운동 본부. 이곳에서는 국제 음성기호를 발표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아이다가라. 이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 다가가 유성음입니다. 목돌림 소리죠. 이 소리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는 이 음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든 발음 문자로 하게 되면 정확하게 아이다가라 하고 목돌림 소리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기존의 국제 음성기호인 알파벳이 표현할 수 없는 발음들을 새로운 한글 기호로는 해결할 수 있다. 전 세계 언어의 90% 이상이 표현 가능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Ability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 문화 세계화 운동 본부에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글을 전파하는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제 음성기호도 그러한 과정에서 탄생했다. 중국어를 배우고 일본어를 배운다고 하면은 그 후일담을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서 밀크 했더니 못 알아듣더라. 그래서 얼른 생각한 게 미역했답니다. 그래서 미역하니까 알아듣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참 저도 많은 걸 느꼈습니다만은 밀크에서 사실 크에가 모음이 없거든요. 없는데 그거를 없는 을을 넣어가지고 하니까 못 알아들었단 말이죠. 한글 문화 세계화 운동 본부가 또 다른 주요 사업으로 진행 중인 것이 인터넷 영역의 한글화다. 시스템 개발을 맡은 넷피아는 지난 7월 한글 인터넷 주소 상용화에 이어 한글 메일 주소 서비스를 시작했다. 개관식에는 300여 명 이상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인터넷 한글 주소가 세계 최초로 개발된 것도 한글의 과학성을 입증한 사례다. 영어 세상에 영어로만 들어가서 우리가 인터넷을 헤매고 다녔는데 이제는 우리 한글로도 손쉽게 이 세계 어느 곳에나 정보를 수집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한글 발전에 또 우리 민족 문화의 발전에 큰 주춧돌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글 이메일 주소 역시 완전한 한글만으로 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어떤 젊은이들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문화적인 어떤 그런 사고나 사상이 한글 이메일로서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뭐 깜찍이 골뱅이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더라도 사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말로 한글로서 가능하다는 자체는 우리 한글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사고가 보다 더 좀 다양해질 수 있지 않은가. 거기에 좀 어느 정도 좀 기여는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글은 자판에서 자음은 왼쪽에, 모음은 오른쪽에 배치해 쉽게 자모를 조합할 수 있다. 이것이 인터넷 강국을 탄생시킨 것이다.
일본이 가타카나의 한계에 부딪혀 소프트웨어와 IT 산업에서 뒤처진 것과 대조를 이룬다. 카이스트에 재학 중인 김용목 군. 그는 지금 새로운 한글 자판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현재의 참으로 이루어진 2벌식 자판과는 다른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하는 3벌식 자판을 위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고안해내는 것이다. 바로 이 정보화 시대에 문자 처리의 능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불편한 문자를 갖고 있는 중국과 일본도 지금 온갖 연구를 통해서 한자를 빠르게 또 정확하게 인식하는 입력기를 경쟁적으로 개발해서 거의 문자를 이제 빠르게 처리하는 기술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술들이 근본적으로 한글을 앞설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는 그동안 타자기로 한글을 입력하는 걸 간단한 걸 만들어 놓고 그동안 컴퓨터 시대에 맞는 한글 입력 연구를 너무나 소홀히 해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보급률을 자랑하는 핸드폰. 한글 조합체계는 핸드폰에서도 진가를 발휘한다. 연간 문자 메시지 이용 횟수는 단연 세계 최고다. 불과 2년 새 10배 이상 증가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4, 50개 정도요. 통화하는 것보다 문자 많이 쓰세요? 통화보다 문자를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예, 한 10통에서 한 20통 정도 보내는 것 같거든요. 핸드폰이 발달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10명한테 오늘 내가 뭐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10통화를 전화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데 그냥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핸드폰이 세계 시장을 장악한 것은 국내 시장이 큰 기반이 되었다. 디지털 시대, 한글은 경제발전과 지식산업을 선도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화학적인 문자임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은 한글을 영어보다 천시한다. 기존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는 글자의 디자인 작업이 중요하다. 안상수 교수는 그 변화를 주도해오고 있다. 한글의 조형성에 주목한 그는 한글 글꼴 개발은 물론 포스터와 사진 등으로 한글의 모습을 재창조했다. 늘 사람들이 뭐 영어나 뭐 이런 것들을 그 라틴 알파벳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영문이 아름답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글이 조금 더 거기에 뒤지 않고 오히려 더 전위적이고 현대적이고 또 가능성이 많고 또 그 무한한 힘을 그 사람들이 미처 뭐 이제부터 발견이 되는 것이 아닌가. 여태까지는 그 이렇게 어문학적인 그런 쪽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의미나 뭐 문학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제 생각에는 어떤 한글의 그 형태, 한글의 꼴,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이나 가능성은 저는 뭐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시도는 젊은 디자이너들에게서도 생겨났다. 홍대 입구에 있는 작은 공예방 니은은 한글을 차용한 액세서리를 만드는 곳이다. 한글을 새롭게 디자인한 제품은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들은 사람들 속에 함께 해야 문화는 비로소 뿌리 내린다고 생각한다. 한글 디자인도 영어가 넘쳐나는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글자, 텍스트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옷에 막 이렇게
영문 적혀 있는데 막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 적혀 있는 거 이렇게 입고 다니고 이런 거 보면 사실 굉장히 외국 사람들이 보거나 우리가 봐도 좀 한심하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데 그런 걸 많이 보고 하면서 펜던트나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그 영문으로 된 거 이니셜들만 굉장히 많고 뭔지도 모르는 글자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하고 다니고 되게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한글도 조형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표현해 보면은 영문보다도 더 괜찮은, 최소한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정도한테는 많은 어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게 됐죠. 작년 캘리포니아 기프트에 출품하자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들의 목표는 외국인들이 한글 디자인을 착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문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들의 건강한 도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클리브랜드 고등학교는 작년부터 제2외국어 수업에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어 수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데 교장 선생의 결정이 큰 역할을 했다. 세 개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샌디가 두 개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스티브가 장미이 장문이 장문이 몇 개 있어요. 그 장문이 몇 개 있어요. Here in Los Angeles we have the largest population of Korean, I believe, outside of Seoul. And we'd like to open it up and actually have a lot of students who are non-Koreans learn how to speak Korea, learn how to go out and enjoy the wonderful cuisine of Korea, and learn how to better communicate. Because by doing this, we find out that people have more in common than they have differences. 한국어 수업의 일환으로 한국에 있는 한국의 개원 여고와 공동 영화 제작을 준비 중이다. Okay, and now I want you to speak in Korean, okay? So,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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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쁜 촬영 일정에서도 아이들은 한국 촬영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Okay, s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Okay,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Okay, what i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클리브랜드 학생들은 아직 한국어에 서툴다. 그러나 영화 촬영이라는 활동 속에서 한국과 한국어는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될 것이다. So, you know what? I'm going to ask you how, you know, how's today? And you guys have to, you know, answer me back in Korean. 좋아요 or 나빠요, okay? Great. 이번 시나리오는 미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가 낳은 갈등과 오해를 풀어나가는 내용이다. 실제 촬영 과정에서도 아이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다. 미국 학교 교장들이 한국어를 외국어로 채택하도록 다양한 문화 체험의 장을 마련 중이다. SAT 추진회에서는 매해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미 전역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초청한다. 이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 한국은 위험한 나라도 아주 가난한 나라도 아니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정말 그 살기 좋고 평화를 사랑하고 그 인내와 또 그 어떤 그 민족적인 자존심이 강한, 그러면서도 또 그 충분히 뭐랄까요, 미래지향적인 그런 국민성을 가진 그 민족이라는 거를 그 어를 좀 느끼고 보고 배우시라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직접 한국을 찾고 문화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클리블랜드 교장 선생님도 체험 방문을 한 뒤 한국어 수업을 개설했다. 한국어 보급에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클리블랜드 고등학교 영화 제작팀도 7월에 한국을 찾았다.
마지막 촬영은 한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개원여고를 방문한 학생들은 전통무 공연을 참관했다. 이들이 먼 나라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우연한 계기에서일 것이다. 그래서 한국어 수업 개설은 곧 한국을 보는 창을 다는 것과 같다. 남산타워에서 촬영은 다시 시작됐다. 클리브랜드 학생들은 조금씩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개원여고 학생들과 의견을 조율한다. 촬영은 자정을 넘기고서야 시작됐다. 한국어가 한국인만을 위한 언어가 아니라 한국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한 꿈이 아닐지도 모른다. 남북 화해 통일 캠프. 북한에서 귀순한 자녀 30명이 한국 청소년들과 어울렸다. 이날은 장승을 만드는 공동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신기 없어지도록.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커다란 장벽이 놓여 있다. 전혀 다른 언어 문화에서 자라났기에 같은 민족임에도 언어 소통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일상적으로 뭐 정치나 경제나 이런 뭐 그런 널리 이제 자주 논의가 되는 분야는 그래도 좀 덜한 편이고, 그 밖에 이제 일상 용어라든가 특수 용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상당히 그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속히 이 남북 통일이 되기 전에 이 언어가 먼저 통일이 돼야 돼요. 분단 50년. 역사적 굴곡만큼이나 남한과 북한의 말글 체계도 큰 변화를 겪었다. 이질화된 언어의 통합은 우리 말글의 세계화 작업을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다. 밀물 현대무용단의 한글 공연. 매년 한글날 그들은 우리 말글의 모습을 몸으로 그려낸다. 모국의 소중함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어떤 말글을 갖고 있는가와 밀접한 연관을 맺어왔다. 이렇게 과학적 체계와 우수성을 인정받았던 우리 말글은 디지털 시대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 보이고 있다. 21세기 한글을 어떻게 보존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다.